자, 박정식 대표님은 발굴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를 봐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비슷하죠. 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저기 자동차 부품주들을 알려주는 뭐 방송이라든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식 대표님이 이렇게 키워드 주신 것처럼 아직 덜 오른 우리가 찾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박정식 대표님 이 모멘텀 좀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이제 2분기까지 지난 이제 6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는 국내 판매량이 17.9%, 기아차는 10.1%, 그리고 해외 판매량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7.7%, 기아차는 11%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카가 2026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점쳐지고 있고 또 극비리에 이 애리조나주에서 시범 주행하는 것까지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26년에 이 애플카가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 이 전장 부품 시장이 더욱더 성장이 나오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더욱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전자의 이 전장 부품 사업 이 VS 사업본부에서 1분기 매출이 2조 3,865억 원, 영업이익이 54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전년도에는 한 8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면 올해는 10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빠르게 이 전장 사업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여기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실적,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부품주들도 실적을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박정식 대표님 이 키워드 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숨겨져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듣는 종목들은 뭐 화신이나 뭐 서현이와 뭐 성우 네. 하이텍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하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얼마 전에 언급을 드렸던 경창산업 급등 나왔죠. 그리고 대원강업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삼보 모터스 엊그제 대규모 수주 이슈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두 종목을 한번 언급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현우산업입니다. 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PCB,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원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분기, 2023년 1분기에 보니 이 차량용 PCB 쪽에서 매출 비중이 66%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이 전장 부품 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제 전자 부품들이 이제 많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현우산업이 생산하는 이 PCB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 LG전자가 최근에 이 전장 부품 쪽 매출이 상당히 급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애플카와 연관돼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현우 산업까지도 애플카 관련 수혜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실적이죠. 이제 현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매출액이 1,529억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2년에는 2,099억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2020년에 영업이익이 1억이었는데 2022년에는 8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성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차트상을 보더라도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7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한 5,400원 정도 자리가 이탈이 된다는 건 지금 당장 안 간다는 소리니까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셔도 됩니다. 회수하시고 네. 밑에서 재공략하시면 되고 이 상태로 만약에 시세를 좀 강력하게 뽑아준다면 전고점 부근 대략 한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네.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또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있겠죠. 그 자리가 한 대략 한 6,500원에서 6,1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6,100원에서 네. 6,500원 정도 자리 보시고 돌파되면 8,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우산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 매출이나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네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DYC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동차 파워트레인, 즉 동력 전달 장치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매출을 올렸었는데 이제 순수 전기차나 이 하이브리드 등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샤프트를 필두로 이 친환경 차량 모터 부품 일부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거래처 또한 뭐 마그나나 LG 마그나 그리고 CNK GF 그리고 AAM 이런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거래를 트고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친환경차 즉 전기차 관련으로 한 번 정도 시세를 또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네. 매출이 기가 막히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780억이었던 매출이 2022년에는 1,200억까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적자였지만 올해 9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네. 건 지금 이 실적 성장성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 올해 1분기 실적도 충분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 안에 시세를 한번 뽑아주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2,1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2,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여기서 시세를 한번 강력하게 뽑아준다면 1차적으로는 3,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돌파가 된다면 3,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YC도 한 종목도 발굴해서 알려주시고 주셨어요. 자동차 부품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께도 공유해드렸죠. 어떤 종목 보셨는지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네, 저는 많이 들으셨던 성화인을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가는 종목이 조금 더 잘 가는 시장인 것 같아서 지금 화신도 오늘 또 7%대까지 급등력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거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에 조금 눌림이 나오면서 무너졌었던 라인을 오늘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하면서 단기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1세대 파트너사 중에 하나로 범퍼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들의 출하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는 오늘 돌파를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가 매수 좀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의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밴드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